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5월 하면 떠오르는 꽃. 장미!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준비한 꽃은, 짠! 카네이션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카네이션 한번 그려봐요. 요번 주에 스케치 영상 날이라 가지고. 일단은 부모님한테 스케치만 해서 드리고 다시 빼서 색을 다시 올려서 드리세요. 다음 주에.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스테들러 리뷰 영상 아니라 제가 또 날짜를 제대로 못 맞췄네요. 원래는 요번 주에 색이 빡 올라가줘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어버이날 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스케치라도 해서 부모님한테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케치하고 색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스케치할 재료부터 알아볼게요. 80g짜리 얇은 모조 크로키북, 가이드 그려줄 B 이상의 진한 연필, 자세하게 그려줄 H 계열의 연한 연필, 지우개, 칼,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네이션 스케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카네이션을 보게 되면 치마 단처럼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얘를 잘라 볼게요. 여러분들이랑 하나는 잘라 보고 나머지는 그리려고 세 송이를 샀어, 제가. 이거 한 송이 3,000원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더럽게 비싸 이럴 뻔했어. 미안해요. 되게 비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꽃잎 한 장이 요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얘가. 보테니칼이라고 하는 요 장르를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꽃을 사면 좀 미안하지만 요렇게 뜯어, 얘를. 요 안에 암술이랑 수술도 좀 보고 하면 좋아요. 요 부분, 요. 시방 요래 있고 암술 뭐 요런 식으로. 보테를 그릴 때는 요런 식으로도 그려요. 얘를 따로 내. 요것도 따로 그리기도 해요. 보테니칼의 세계가 참 다양합니다. 예쁘게 꽃도 그리기도 하지만 요렇게 다 분해를 해서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꽃 백과사전,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보테니칼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꽃받침도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밑에는 붙어 있고 위에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주고 좀 뜯어서 이렇게 해부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생화를 두고 그리려면 계속 피고 모양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그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돌아가면서 사진을 여러 각도로 위에서도 찍어보고 살짝 옆에서도 찍어보고 해서 일단 사진을 준비를 하세요. 저도 사진을 찍어서 준비했거든요. 지금 띄워드리는 요 사진 보고 오늘 그림 그릴 거예요. 우선 십자선 요를 하나 그려가지고 중심을 잡아줄게요. 사진에서 보게 되면 위가 살짝 보이는 원뿔형이거든요. 원뿔을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선을 그어드리고 있죠. 그렇게 끝부분들을 요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퍼져있는 모양을 보시면서 제일 끝부분, 끝지점들을 요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꽃받침 부분도 사이즈 계속 조절해 주시면서 마디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는. 자, 중심에서 항상 줄기는 나와요. 그다음에 잎이, 대략에 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막 복잡해 보이는 꽃일수록 내 눈에 보이는 제일 큰 지점부터 따다다닥 잡아내야 돼요. 말이 쉽지, 다다닥. 하여튼, 큰 거를 먼저 잡아내셔야 돼요. 층이 되게 많잖아. 골치 아파, 얘가. 골치 아픈데, 층도 이제 나눠줄 거예요. 큰 덩어리의 지점들을 또 잡아볼게요, 제가. 너무 안 똑같아도 돼요. 일단은 크게 크게만 보세요. 제일 눈에 탁탁탁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레이스처럼 막 엉망진창으로 있는 애들 중에 큰 지점부터 일단 잡아줄게요.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계속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그리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일단 나눠. 계속 나눠. 각을 계속 만드세요.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꽃이 돼 있을 겁니다. 세밀한 거는 그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끝에 나달라달한 건 버려. 걔까지 우리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 걔를 생각하지 마. 분할하는 거에 신경을 다 쓰시면 돼요, 지금은. 각이 조금 더져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계속 찾아서 나가주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거에 들어갈 위치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온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도 보면서 그냥 계속 각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시면 돼요. 요 정도 보여 하는 것만 찾아서 그리시면 돼요. 조금 더 각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좁혀 나가. 숨통을 막.
쪼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뭘 어마어마하게 뭘 한 번에 촥 하면 되지는 않아요. 그림은 나도 그래, 다 그래. 형태를 조금씩 봐가면서 그냥 그리시면 되거든요. 위치만 잡으시는 것까지 하셨으면 이제 H계열의 연한연필을 바꾸셔서 가이드 그려놓은 데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위치 조절해 줄게요. 나달나달한 거 신경 쓰지 마요. 나달나달한 거 나중에 할 거야. 각을 계속 깎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치마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다 잡으셨다면 이제 요 안에서 그릴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각도 조금 더 만들어주고 나달거리는 것도 표현을 해주고. 모든 나달거림을 다 해줄 순 없어. 우리가 내가 보이는 선 안에서만 나달거림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안 어렵냐고. 그냥 봐도 어려운데. 아, 그죠?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면서도 어렵네. 전 절대 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위치나 큰 형태를 제대로 잡으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크게 크게 보는 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잘 안 보여. 그게 처음에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이 처음부터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야.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 나 천재인가? 이러면서 병원 가봐야 돼. 아, 정신병원 말고 영재 이런 병원 가봐야 될까? 스케치는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100% 돼요. 뾰족뾰족한 것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그린 가이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큰 덩어리 계속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있는 디테일들을 보시면서 조금씩 더 추가해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부분 디테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꽃받침 해줄 건데요. 요 중심에서 내려오는 거 잘 봐주시고 꽃받침이 아까 뜯어서도 봤지만 요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요쪽에 꽃받침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밑에 쪽으로도 삼각형 모양으로 또 한 번 더 싸고 있어요. 얘네들이 위치 계속 봐가면서 위치 잡아주세요. 이제 볼품 없는 약간 빈약해 보이는 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위치 잡으시고 줄기를 살짝 싸고 있는 잎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카네이션의 잎 부분은 곡선이 상당히 우아하게 예쁘네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뒤쪽으로 안 보이지만 다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리셔야지 안 이상해 보여요. 사진에서 보인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따시면은 나중에 다 그리시고 난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지워주면 되니까 이 안쪽에 안 보이는 잎까지 항상 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형태가 틀어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대략의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펜으로 라인을 좀 따가지고 올게요. 펜으로 이렇게 라인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스케치하려고 보면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복잡해 보이는 꽃이긴 해요. 근데 꽃을 보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애들은 큰 덩어리 잡는 연습만 조금 해주시면은 나머지 디테일은 별거 아니에요. 항상 중심에서 줄기가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 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텔 사용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색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우리 기초반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이제 붉은색 꽃을 그리실 때 색을 뭘 뽑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뽑아드린 요 색만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붉은색 꽃은 다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108번이 들어가 있죠.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붉은색 꽃에 노란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붉은색 이렇게만 그리시게 되면은 약간 촌스러워. 그래서 베이스를 살짝 노란색을 깔아준 뒤에 붉은색을 점점 쌓아서 올라가시면은 되게 세련되게 붉은색을 뽑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꽃잎 부분에 들어갈 색들로 제가 색상바를 만들면서 색이 어떻게 쌓아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림자 색깔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색상바를 만드실 때는 요 정도 바 길이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베이스가 되는 색을 한번 쫙 하고 깔아주시는 거예요. 중간색 만드는 색 과정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색 색을 섞어보고 맞는 색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딥스칼렛 레드랑 딥레드랑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딥스칼렛 레드를 뽑았거든요. 219번. 여러분들도 찍어놓은 사진 또는 실물을 보면서 제일 밝게 보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색깔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142번, 225번, 249번. 세 개는 빨간색 그릴 때 그냥 세트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 돼. 기초반 하시는 분들 보면 앞쪽
뽑은 색깔은 어떻게든 뽑아내셔. 그림자가 될 색이나 진하게 들어가야 될 색들을 잘 못 뽑으세요. 어떤 색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한 부분, 꽃잎의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부분은 225번으로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제일 어두운 그림자 부분 249번 마법으로 이렇게 칠해서 어둠을 잡아줄 거예요. 붉은색 꽃을 그릴 때 어떤 색 조합이 괜찮을까 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색을 써보시면은 웬만한 붉은색 꽃은 거의 다 예쁘게 색을 뽑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꽃받침이나 줄기나 잎이나 이 부분은 오늘 베이스는 일단 170번을 사용해 줄 거고, 그리고 246번 푸른색 계열을 하나를 뽑았는데 카네이션 줄기랑 잎이 상당히 초록초록해요. 그 부분 246번 파란색을 섞어서 청량감 도는 초록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57번이랑 181번을 써서 진한 부분이랑 그림자를 주고 초록색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색 올릴 때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제가 이 색들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주면서 웨이브를 만드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상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카네이션 스케치도 해보고 색상표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카네이션이 막 쉬운 스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 원래 스케치는 저도 어렵고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크게 형태를 잡는 것부터 연습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스케치는 금방 늡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같이 스케치한 카네이션 전사해가지고 밑색이 될 색으로 밑선을 그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스케치만 해서 부모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색 올리는 거 보고 색까지 올려서 선물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